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아버지, 이 새벽에 도움받게 하옵소서. 나는 지금 누굴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음은 하나밖에 사랑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마지막 땐 자기 사랑, 세상 사랑으로 망한다고 했으니 지금 나는 거기에 속하진 않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여호와일에 준비가 다 됐다고 하는데도 난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 깨달아 도움받게 하옵소서. 이전 자자손손 잘되는 복만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부끄럼 없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자손은 더 잘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양. 양만 되면 복이 다 오는데 양이 왜 안 되느냐? 내 생각이 있는 한 양이 아니요, 염소입니다. 그 내 생각은 감사가 안 나와요. 자기 생각에 맞춰가지고 불평이 꼭 있어요. 그 여러분 불평이 있을 때는 아 내가 그래도 밖에 있는 내 생각에 있구나. 여러분 서로. 내가 내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내 모습은 내 주위에 곧 다 있어요. 아멘. 종종 우리는 재수가 없어 옆에 이런 사람이 왔구나. 아니요. 어떤 종교는 그걸 갖다 인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틀린 소리가 아니라 다수 맞는 소리요. 나하고 관련이 있어서 다 그렇게 나왔어요. 오중은 지금 기도는 어쩌고 여기 와 있어요? 아 어제 수요일에 내려왔구나. 아. 여기 와서 또 들어보면 말씀이 좋으면 또 안 가고 싶지. 이 세상에서도 병원에 가면 의사 되고 싶고 어디 업판장에 가보면 생선 장사꾼이 되고 싶고 남포동에 가면은 금빵 장사하고 싶고 그 가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게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전부 지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욕심이 없는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한 사람 되면요 아무것도 그게 없어. 전부 나를 위해서 저래 수고롭게 살고 있구나. 그 사람들 불쌍해 보여요. 그래도 안에 들어가 있어 보세요. 그렇지 뭐 욕심이 나서 그건 이 안에 벌써 그래도 밖에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는 그것이 나에게 다음 되돌아옵니다. 내 자손에게 되돌아와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종종 사람은 내일 일을
어떻게 될까 싶어서 모두 점치고 뭐 하고 난리인데 내일 일부에 지금 닥쳐오는 것이 내 심어놓은 거 그거 와요. 그대로 그대로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좋은 거 오는 건 다 좋아하는데 나쁜 거 오는 건 그걸 막을 길이 없어. 부적을 사보고 구설하고 뭐 종교를 믿으려고 그러고 뭐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벌써 파당을 지으면 그건 하나님과 원수요.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거 보세요. 파진 거, 싸우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이거 100% 지옥 가는 귀신들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잘 되지 않겠나 착각하고 있는 게 가짜 교인들이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까지 속아왔다 이 말이요. 그 속았으니까 그 사람 죽일 사기꾼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너보고 분별하라 했지. 그런데 쏙히고 댕기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원망할 게 아니라 네가 똑바로 못된 건 네 자신을 자기 사랑하면 벌써 망해요. 그런데 백이마 백 너 죽여 가면 벌벌 떠는 건 자기 사랑이거든. 두려운 마음 그 자기 사랑이요. 하나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요한일서 4장 18절 아니요. 그럼 뭐가 두렵다 뭐가 어쩌다 딴 거 없어요. 귀신이 제일 많은 데 가서 그 귀신 전부 다 쫓고 가는데 그걸 못 쫓으면 두렵거나 내가 그 귀신한테 당할라 그건 벌써 속에 귀신 든 사람이에요. 미친 귀신 든 거 보고 겁나면은 그 귀신보다 더 적은 게 자기한테 들었다 소리 아니에요. 내가 더 세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속에 귀신 넣어놓고도 몰라요. 제가 어느 도시에 저 군산이가 집회를 가니까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왔어. 왜 이런 걸 놔두냐 하니까 여기 교회는 그런 거 안 한다 하던데요. 귀신 맛도 못 한 게 그런 게 어떻게 교회요. 미친 귀신 든 걸 못 다루면 귀신 맛도 못 하다 소리 아니요. 귀신 맛도 못 한 예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요. 그런 게 전부 가짜 교인이지.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앉았어요. 분별도 못 하고. 자, 여러분 지금 어떠냐 나는 어떠냐 이 말이요. 하루를 잘 되게 살려면은 세상 것 전부 지배하라 했으니 어떤 귀신한테 저런 소리가 어디 있었을까? 우린 이겨요 다. 그 하나님이 이긴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비유했지 않습니까? 어느 빛이 어둠을 겁내는 빛이 어디 있습니까? 성냥불 작은 것도 켜면 어둠 떠나요. 그런데 왜 그렇게 겁을 내고 앉았어요? 그렇게 한마디로 가짜지요.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시기 질투 원망 불평하는 것도 육에 속한 자고 다툼을 하는 것 전부 이거 육에 속한 자요. 이제 우린 다타가 갈라섰습니다. 그건 완전히 망하는 자고 그렇게 보니까 교파가 전부 어디 가는 거요? 전부 망하는 자 아니요. 그런데도 그 붙어 앉아 있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 참말로 귀신이 들면 그렇게 모를까? 그 악에서 안 떠나는 사람 선이 악이요. 자, 잠언 13장 19절 봐요. 안 떠나요 그. 뭐 귀신이 그 붙어 앉아 안 떠나요. 그 있는 게 좋대요. 여러분도 뭐 가짜 교회 실컷 다니다 이 온 분들 보면요. 희한하게 그 붙어 앉아 있으려 그래요. 그리고 바로게 성경 가르쳐 주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아, 그렇지만 하지요.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지요. 바리새인 100% 저주받고 지옥 갈 자 아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앉았어. 그 뭐 때문에 그 앉아 있는 줄 아세요? 자기 좀 알아준다고 병신 꼴값하지 참말로. 인간이 알아주면 지옥 가요. 그런데도 그걸 좋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걸 보면.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소원을 이루는 그 길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 이룬다고 지금 해놨는데 악인은 그 악에서 안 떠나려고 그래요. 그럼 교회가 어디가 교회냐? 말다툼하면 교회 아니에요. 벌써 말다툼하는 건 영에 속해요 육에 속해요?
육에 속하는 건 100% 지옥 가요. 그 육에 속하는 게 악이라고 여러분이 그걸 모르겠으면 아 육이 악이냐 서이냐 다 얼굴이 육신으로 사는데 그러니까 이놈의 몸띠가 누가 원수요? 자 로마서 8장 8절 찾아봐요. 육으로 사는 건 하나님과 원수라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그 하나님 기쁘게 못하는데 뭐가 천국 가고 하나님 기쁘게 못하는데 믿음을 언제 선물로 받고 하나님 기쁘게 안 하는데 언제 복을 여호와의 준비된 복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하는 거 보면 아,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아직 복을 못 받는구나. 지 몸띠 사랑하는 거 그거 100% 귀신 든 자요. 하나님과 원수요 그거. 그러니까 내 몸띠 전부 가짜들은 그걸 중심으로 살아요. 그렇게 자기 몸띠하고 안 맞으면 전부 다 엉뚱한 소리하고 지 몸띠 조금만 그걸 하면 하나님 사랑 다음이요. 내 몸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그 100% 지옥 가는 가짜다고. 근데도 자기 몸띠를 첫째로 쳐요. 이 몸띠 이게 내 것 같으면 그래 쳐도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가지고 주인 재산을 내끼라고 자꾸 해보세요. 바로 형무소 안 잡으면 바로 쫓아내버리지. 세상에도 그러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짓을 하고 살아 그래. 그런데 사건 목자들은 그걸 그냥 몰라요. 또 똑같으니까 끼리끼리니까 그냥 같이 그냥 가요. 이 새벽에 뜨기 좋은 말을 하려면 성경 속에 천지지요. 그런데 아무리 뜨기 좋은 소리 해봐야 내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게 되려면은 나부터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어야 되지.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 소속인데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에 쫓겨났으니까 순종으로 바꿔야 소속이 바뀌지요.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으면서 난 되길 바라니까 뭐도 안 돼요. 제가 길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대접을 받고 인사를 받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요. 거기서 기도해가 역사 일으키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방을 한 채 이 집을 한 채 사놓겠습니다. 일본에 가서도 보세요. 그 섬 그 뭐 무슨 섬인가. 거기 자기 섬인데 그 해수욕장 좋으니까 거기서 뭐 별장을 재가지고 병자 건축하래. 내 앞으로 등 끼는 기준이네 안 한다. 싸꾼 같으면 좋다고 해요 그거. 가짜 싸꾼들 보세요. 이거 뭐 교회 조금만 있다 가면 그거 뭐 서로 가려고 환장하러 그 전부 싸꾼들이요. 하나님이 내 것 내 복 준비해 놨는데 뭐한테 그런데 가요? 그거 아니라도 내 복 천지인데. 전능한 하나님 만복의 권능 하나님 여호와 이래 내 것 준비한 게 그래 어디 보잘 것 없는 그런 데밖에 없을 줄 알고 그래 빌빌거려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뭐한테 그래 환장을 하고 조금만 그러면 성도 한 100명 되는데 사례비 한 200만 300만 원 준답니다. 아이 거지 같은 소리에 서로 가려고 난리. 왜 그래요 그 거지 맹구로. 내 복 잔뜩 받아서 남에게 나눠주감이 사는 게 이게 성도의 삶이지. 하나님이 여호와이래 준비했다는데 그걸 가져가야지. 뭐한테 거지 맹구로 얻어먹고 돌아댕겨. 만약에 내가 얻어먹는 그 일이라면 누가복음 6장 38절 주는 자가 복 있단 말 하는 거짓말이요. 얻어먹는데 어디서 내가 나눠줄 게 있어요. 지금 뭐 세상에서는 뭐요 월급 준다 뭐 준다 그거는 그것은 행정학적으로 서로 계약에 의해서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월급 주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자식에게 그렇게 월급으로 밥 먹입니까? 사랑으로 미기지. 그게 틀려요. 벌써 땅의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요. 그거로 미기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데 육에 속한 건 하나님의 사랑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8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육에 있는 사람은 시기 질투 원망 불평하고 시기 질투만 해도 육이라 지옥 가는데 시기 질투가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 시기 질투해가 서로 싸워 갈라진 게 교파 아니요. 그게 어디 구원 받길 바래요. 시기 질투도 육이라 완전히 지옥인데 그게 갈라진 게 어떻게 구원 받느냐 이 말이요. 금이 간 밥그릇도 못 쓰겠는데 뚜조가리 갈라진 거 그걸 어떻게 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도 왜 그런데 붙어 앉았냐. 악인이거든. 악인은 그거 안 떠나요. 그래놓고도 죽으면서 그래도 천당 안 갔겠나. 만약에 그런 게 천당 갔다면 성경이 전부 거짓말 아니요. 그래도 죽을 때 회개 그런데 치고 회개 어디 똑바로 시깁니까.
그런데 치고 회개 한 번만 하면 된다 거짓말이나 하고, 아니면 회개하는 것도 똑바로 뭐 하도 안 하고 엉망진창이고.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 속에 육에 속한 게 하나님 사랑했다면 전부 거짓말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면 전부 지옥이요. 그런데 하나님 아는 길이 어디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19절 찾아봐요. 그렇게 말짱 가짜 교인이 전부 하나님을 괴롭히고 살면서 육에 속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도 그래 놓고 뭐 되길 바래요. 여러분 괴로움 주는 게 뭐예요? 자존심 아니에요? 자존심 뭐예요? 죄지어서 귀신 등기 자존심 안 찾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있다 소리는 난 귀신 들어서 지옥 갈 자고 하나님 괴롭힌 자다, 그 밖에 없어요. 그 에덴 동산에 왜 옷이 없어요? 자존심이 없거든. 어린아이가 왜 그렇게 다 벗고 다녀도 수치를 몰라요? 그 자존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어린아이는 부모 죄 때문에 10편 51편 5절 죄 중에 만들어져서 죄 중에 기나와 죄등거리요. 그렇게 갓난에게 나오면서 고혈압, 당뇨병, 무슨 백혈병 다 가지고 나와요. 부모 죄진 깐만큼. 그냥 이사야 44장 24절에 너 애기 그거 부모 죄값대로 너 태중에 내가 만들어준다. 그렇게 좋은 손자 보고 좋은 자녀 보려면은 회개기도 하라 이 말이요. 이런 다른 종교는 이해 없어요. 부모는 훌륭했는데 자식이 왜 저랬나? 부모 훌륭한 척 거짓말하면서 죄진 게 아직 들통에 안 나도록 철철 넘치지 않도록 돼서 그렇지. 자식은 그거 받아가 지껏 돈 버티니까 벌써 넘쳐버려요. 그럼 부모는 깨끗하냐? 아니요. 이 그렇게 해서 안 넘었다 보이지. 속에 더러운 거 다들 앉았어. 그걸 갖다 물려주는 게 그 부모라고. 그게 짐승맛도 못하지. 이게 부모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정말로 멸망하는 짐승이라 소리가 아멘이더라 이 말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안 나오거든 내가 틀린 걸 알면 돼.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서 우리를 갖다 조금이라도 손해비는 소리를 해요. 정말로 사랑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회개기도 적으면 독사의 새끼들아 또 이건 참 너무하다 이거는. 근데 내가 회개할수록 아멘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면 벌써 구원 못 받는다. 왜? 내 속에 죄 들은 걸 증거하기 때문에. 그 이 말씀이 어떻게 꿀같이 달아 아멘이 나오느냐? 회개해보니까 그렇게 되고, 회개 안 하면요 전에 가짜 교회에서는 저런 거 없던데. 근데 그걸 진짜로 알아요. 책망이 없던 그게 진짜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밥그릇 닦는 거는 닦는다는 게 책망인데 밥그릇을 씻었다 하는 건 뭐예요? 책망을 해서 다 닦아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새벽에도 이 책망으로 닦아야 되지. 한국 사람 새벽이라고? 유교 사상이 뭐예요? 새벽 더럽게 따지지. 아침부터 여자가 잔소리를 하니 이게 우리나라 보릿고개로 망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조 시대 때 가장 시비가 많이 붙던 게 초상 쩌는 거. 초상 쩌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싸웠어요. 응? 여러분 이조 역사의 조의제문에 그 보면 나오잖아요. 초상 쩌는 걸 하는데 그러면 효도를 하려면 이렇게 초상을 쳐야 효도가 된다. 성경이 없는 걸 저들끼리 만들어 가지고 어디 거 중국 걸 보고 만들어 가지고 중국 건 어디 건데? 징기스칸이 지멋대로 말 타고 댕기면 행긴데. 그러면 징기스칸은 또 어디 생긴데? 저 유럽에 가보고 그거 좀 하고 저거 좀 하고 좋다 싶은 거 섞어 만든 거. 징기스칸이 뭐예요? 국수도 좀 삶아 먹고 나물도 좀 삶아 먹고 고기도 삶아 먹고 합친 게 징기스칸 아닙니까? 오가지 잡탕이요. 여러분 뭘 음식 잡수면서도 통 모르시는가 봐. 징기스칸이 한 가지는 똑똑했어요. 저 유럽을 뺏어 먹으려고 하니 음식을 싣고 가려고 하니 다 쉬고 대도 안 하고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기름 빼고요 바싹 말르면 소 한 마리 소마다 자기 오줌통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놈을 돼지 오줌통을 가지고 바람 넣어가 공 차게 했는데 공이 없으니까 우리 어릴 때는 그거 차는 거 그것도 고급 공이요. 안 그러면 지푸레기 감아가지고 그놈을 차다가 툭 터져비고 이래 쌓았는데 축구공 있나요 요즘 그치? 여러분 그거 감아 알아듣도 못해 젊은이는.
그럴 때 오줌통은 자기 오줌통에 있는 그 오줌통이 자기 몸 전체 고기를 갖다 다이어만 딱 맞대요. 징기스칸이 그걸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소 오줌통에다가 소 한 마리에 고기 말른 걸 바짝 말라가지고 빻아서 넣으면요, 소변통 그 하나 딱 들어간대. 이거 소 한 마리가 들어간대. 그러면 이게 열 개면 소 열 마리요. 그러면 한 마리 그 하나를 실으면 혼자서 몇 달 먹잖아요. 어떻게 하냐, 물만 부어가지고 이놈을 타서 끼리면 고기가 퉁퉁 불어난대. 그럼 한 그릇 되고 한 그릇 되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보니 그것들 식량도 없는데 얼마든지 처먹고 살거든. 오줌통 안에 든 소 한 마리 든 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하면 여러분 기가 쫑긋해요. 지옥 갈 거예요. 그런 게 가짜요.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무슨 소리에 정신 파나. 그 가짜요. 그런 건 암만 알아요. 지옥 가요. 천국 가는 진짜 좋은 거지만 저불건 잡고 그 소리 하면 눈 뜨고 아이고. 그 분별하는 게 저도 그런 시시껍질한 거 하려면요 정말로 맞고 그 세상 거니까 연구한 거 맞아요. 연구해보니 맞아요. 그게 그런 거 거지 발사 같은 소리 하려면 나도 얼마든지 해요. 우리 여러분 안 갑니까? 하루 저녁에 동서고금 소총 이만큼 두고 온 거 12건 하루 저녁에 다 본 사람이라고. 그런 쪼가리기 얘기 내려면은 끝도 없고 많고 여러분 좋아하지만 다 지옥 가요. 왜 거지 다 합니까? 그래 여러분들 이 새벽에 잡을래 다 잡아나시고 고 한번 해본게 눈 다 뜨네. 아이고 가짜야 참말로.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분별해봐라. 세상 소리 돕고 좋아하거든 그 세상에 속한 가짜고 하나님 소리 듣는 건 하나님 소속이고. 요한복음 8장 47절 아니요 내게 속한 사람은 내 말 듣는다. 스스로 가짜인 걸 자기가 증거해요. 그리고 또 성경하면 또 잡으래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렇게 자기 망하고 자 옆에 인사해요. 당신이 들어서 당신 집 망하네요. 응? 그래야 정신이 번쩍 들지. 응? 냄비 밑에 아무리 그걸해서도 다 탄 거는 냄비가 아프다 하더라도 끌어내야지. 다 탄 놈을 냄비에 아프겠다고만 놔두고 하자 다음 음식하면 화근내 나서 못 먹어요. 끌어내버려야 돼요. 듣긴 싫어도 그래 끌어내야지요. 병원에 돈 주고 뭐하러 가요? 막 잘라내러 가대. 골먹는 거. 그 돈 주고 왜 아프게 잘라내요? 아팠다고 올지게 돈 받아가지고 올랍니까? 치료는 받아야지. 그 대신 그 치료 뒤엔 사랑이 나와요. 그래 저희가 우리 교회 성도님은 이제 이만하면 됐나 싶어 한번 해보면 딴 소리예요. 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 모르고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랑 모르는 사람에게는 병 치료도 없고 축복도 안 가요. 지금 오늘 새벽에 도움 받아서 병 고칠 사람은 병 고치고 나도 모르게 속병 있는 거 고칠 사람 고치고 내가 고침으로 집안에 병 원인 온 거 다 고칠 거 고치고 축복 받을 거 다 받고 잘 되자 이 말이요. 그 사랑이 천국 간다 이 말이요.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지금 뭐 찾았나요, 참? 아, 하나님 아는 것.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라면은 신학 공부했다고 아는 게 아니고 연구했다고 아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 알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4단계 해결 알아야. 제 4단계 해결 알아야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 아니 하나님도 알고. 이런데도 아멘 안 하고 잡으는 사람이 있지요. 근데 소 오줌통 얘기한 게 눈 떠요. 소 오줌통 맛도 못한 인간. 이 전능한 거 좋은 건 모르고 참 딱해요. 참말로 딱해. 쓰레기 맛도 못한 오줌통 우리 축구공 하던 거 그건 가면 눈 뜨고 정말로 축복받고 병 고치고 뭐 할 거 그건 얘기하면 눈 감아삐고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요. 자 그래도 회개하면 돼요. 그래도 회개하면 돼.
그래서 엄마 잘못했어요. 그럼 밥상 처리나 줘요. 참 어머니보다 더 좋지. 어머니 여러분이 미워서 밥을 함께 안 주면 자기는 더 속이 아파요. 우리 부모 대부분이 알잖아요.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압시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는 하나님 모른다. 아버지가 써놨지요. 자, 요한일서 4장 8절. 어쩌면 하나님 아는 거 보세요. 사랑이 있어야 알아요. 사랑. 사랑이 정말로 천국 가는 이 사랑이 있어야, 이 사랑이 병도 고치고, 이 사랑이 여호와에게 준비된 복도 다 받는데, 이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부부지간에 다툽니까? 이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교파가 갈라져?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원수가 있고 미운 사람이 있어? 나 가짜들 보면요 알다가도 모르겠어. 정말로 사랑이라고는 없어요. 없으니까 갈라진 거 아니에요? 사랑이 있는데 갈라졌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한국의 교파가 이게 뭐예요? 사랑이요? 원수요? 전부 원수 만들어놨어. 그러고 남북 통일하게 하고 앉았으니 둘이 원수 졌는데 열 사람 보내달라고 하니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거짓말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가짜 교파들의 얘기예요. 성경대로라면 그래도 안에 들어가면 교파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안 한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도 하고 앉았어. 그 뭐 하려고? 명함 찍으려고. 그 총회장 하려고 돈 써감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거 보세요. 또 그래 놓고 또 저들끼리 또 물고 뜯고 싸워. 그런데 그걸 교파라고 붙어 앉아서 거기서 목사하고 장로한다고 앉아 있어요. 아, 지옥 가는 집단에 그 무슨 목사하고 장로가 있어요? 한심하기 짝이 없어. 말씀이 그랬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우리도 그런 데 가서는 안 되고 그런 데 있다면 우리도 나와야 되고. 어,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저들끼리 싸워가 다투고 앉아 사랑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안다 소리가 맞나 이 말이요. 하나님을 사랑 없이는 모른다 했는데 사랑 안 하면서 나 우린 하나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하나도 못 받으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을 남에게 보여주라는 마태복음 5장 16절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예수 믿어봐야지 그때 뭐 우리 맹구로 아플 거 다 아프고 뒤질 거 다 뒤지고 사업 망할 거 다 망하고 외동아들 죽을 거 다 죽어삐고 뭐 하나도 되는 거 없더라 저것들도. 그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예수 안 믿는 대통령도 행무소 갔고 이제 저거보다 더 컸은 게 저거 어디로 가겠노 이리 쌓고 앉아미 예수님 믿는다는 게 영광 다 가리고 앉았어. 그 사람 무슨 판간 모르지만은 파에 속했다면 그건 게 가짜요. 그러던 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모르고는 하나님 모르는데 그러놓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거짓말이요. 사랑 없어요. 내가 사랑을 못하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이 사랑이 있으면은 뭘 하는데요? 이 사랑이 바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20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정말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나타나요. 시작. 형제 미워하면 이거 완전 거짓말하는 자죠. 그렇게 계시록 21장 8절 거짓말하는 거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는 게 교파들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고 앉았어. 그러고 하나님 계명 지킨대요. 자기들은 계명이 사랑이요. 그 21절에 계명이 사랑이요. 그리고 계명 안 지키는 건 100% 지옥이요. 그런데도 계명을 안 지키면서 남을 미워하고 팔을 나눠가지고 상대도 안 하면서 사랑 안 돼요. 이런 거짓말하는 게 오늘 한국 교파들이요. 그렇게 세계에서 한국 교회를 전부 가짜라 하잖아요. 지금요. 아 참 공부하러 올라갔구나. 내일 모레 내려오는구나. 한국에서 잘났다는 최고 잘났다는 신학교 그 댕기는 우리 교회 청년 있잖아요. 외국에서 하나같이 신학자들 왔다 가면 한국엔 전부 가짜라고 얘기한대요.
하나가 안 돼서 전부 가짜라고. 이 교파 있는 거 전부 가짜라고. 그분들이 한결같이 그 소리 마지막 한대요 다. 그런데도 듣고 뻔뻔해 그냥 앉아있어. 속이에 경일듯이. 소나 개돼지에 귀에 대고 아무리 좋은 말 해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지. 그런데 그 청년이 여 3, 4신학을 1년을 하고 그 신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금요일날은 여 와서 여 신학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알아듣는 대교요. 하나같이 세상에서 이름 났다는 신학자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자칭 최고 신학이라 하니까 그거 세우면은 한국은 전부 가짜라는 걸 딱 지적한대요. 교파 갈라진 게 가짜다. 그것도 모르면 그건 또 병신 아니요. 성경대로 교파 갈라진 게 전부 가짜다 이 말이요. 그런데도 그 소리를 해도 뭐 알아듣고 앉았대요.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너 신학교 가서 이제 한 1년 다니보니 뭐 어떻든 물은 게 하나같이 외국서 오면 한국에는 교인이 없다 한대. 교파 나는 뭐 교인 아니거든요. 지옥 가는 게 무슨 교인이요. 그래 한국에는 교인이 없다. 저들끼리 파나는 것 자체가 벌써 파가 교인 없는 거다. 형제를 미워하면 지옥인데 요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이 거짓말하고 지옥 가는 이 가짜들이 어떻게 성도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가짜로 교회 댕겨놓고 몸 아프길 당연해요. 저주받는 게 당연하고 지옥 갈 게 당연하고 재앙받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남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 삶을 보여주려고 해요. 뭐 보여줘? 똑같은데. 오히려 여덟 귀신이 더 나빠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다 하고 앉았으니. 그렇게 세상에 물어보세요. 예수제의 원수지만 저것들은요. 우리 막걸리 썩은 김 나눠놓고 하게 되는데 저것들은 합치질 않고 용서가 없다고. 그리고 여덟 귀신이 더 교파 딱 나눴는데 그게 어디로 가요? 지옥까지. 그렇게 세계에서는 한국에 와보면요. 에이 하나도 없다. 천국 가는 거 성도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번번스럽게 덮고 앉았대요. 그 자기도 전에는 몰랐는데 이 4단계 해결하고 나니까 그 소리가 들린대요. 그 세계적으로 좀 똑똑하다고 초청을 해서 여 신학교 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가면 하나같이 지적한대요. 한국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다니는 사람 왔다 갔다 마당 밟는 거는 성도는 없다. 맞습니다. 그 성도 없어요. 성도는 천국 가는 사람인게. 그럼 가짜 생활 해놔놓고는 뭐 되길 바라니 뭐가 됩니까? 오늘 이 사랑이 뭐요?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사랑.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이 뭐요? 부부지간 사랑, 가족 사랑. 이것도 안 돼놓고 뭐가 되길 바래요? 그렇게 열매가 뭐냐? 엉망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 나도 너도 잘 돼야 되겠다, 잘 돼야 되겠다 하지만은 내가 잘 되고 싶다고 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줘야지. 오늘 여기서 사랑하면 뭔데 그렇게 이 새벽에 도움, 사랑 도움 받는 거요. 이 사랑만이 만족이기 때문에 이 사랑 도움을 받으면 그 후에 18절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두려워? 두려운 게 뭐예요? 자존심이요. 자존심이 뭐예요? 간신배 아니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 저주 재앙으로 자식들 다 망쳐요. 여러분이 종종 보면은 뭐 나는 재지도 이상 없다 천만에요. 자식이 말 안 들어요 벌써. 자식이 전부 문제하러 다 돼요. 그렇게 너는 이미 벌을 받았다는 요한복음 4장에서 왜 너는 이미 재짓고 나면 벌써 심판 받았다. 안 받았는데요 아직 살아 있는데요. 네 속도 안 편한 게 심판 받은 거고 네 살 맛이 없는 것도 심판 받은 거고 네 자식들이 전부 재앙 받은 거 저주받아 이 미련한 자로 욕심쟁이 고집쟁이 된 거 그것도 재앙 심판 받은 거다. 뭐 하나님 그렇게 기록했어도 뭐 우리 그냥 살고 있다고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벌써 저주 재앙 심판 받은 거고 그게 더 나가다가는 이제 끝장납일이고 이걸 갖다가 해결하는 게 뭐냐 사랑이다 이 말이요. 여러분 사랑 제일 좋아하는 거로 전부 다 해결된다 이 말이요. 그럼 이 사랑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만이 주어. 그럼 이 사랑은 내가 사랑한 만큼 받아요. 자 잠언 8장 17절로 돌아가 봅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안 해.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면 눈 감고 소좀통 얘기하면 눈 뜨는 그 사랑 가지고 되나 이 말이요. 참말로 기가 막히지. 여러분 공기는 공기인데 연탄 가스 공기는 먹으면 죽어요.
산소는 잡수면 살고. 그런데 왜 숨 쉬었다고 나 살길 바래요? 말 들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요. 세상 말은 날 죽이고 하나님 말씀은 날 살려. 그럼 난 무슨 말에 내가 눈이 떠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7절 여러분 무슨 말에 눈이 떠요? 세상 말에 눈 떠이거든 나는 귀신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눈 감기거든 난 귀신이구나. 깨닫고 분별할 줄 알아 이 말이요. 박 목사가 뭘 여러분 일일이 물어보도 안 하고 저 귀신이구나 뭐건 웃지 않느냐? 여기서 말씀대로 딱 해보면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말씀에 눈 감아요. 소 좀 통해 가면 눈 떠요. 그러니 자기가 뭘 보여줬어? 잠언 20장 11절 난 귀신이다. 그 자기 망하는 걸 자기가 다 보여줘. 그렇게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아멘 안 나오면 벌써 귀신이다. 아멘 나오면 아버지 쪽이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경자는 너 집이 잘 안 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아버지 엄마 가만히 봐라 너. 어쩌는가. 그 옆에 앉아서 한번 가봐. 아멘 안 해요.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 이래 뭐라 하면 할 수 없어. 아멘 하고 좀 이따 또 안 나와. 본가락이 안 나와. 왜? 속이 안 돼 있거든. 이 사랑은 기적이 일어나요.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다 돼요. 자 요한복음 8장 17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참. 내가 요한복음 간데도 요한복음 8장 17절 찾아놓으니 읽으니 다행이네요. 자 사랑한 만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 만큼 받는데 우리가 사랑한다면 요 거짓말이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이 사랑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파 나누는데 드란정이 뭘 사랑했어요? 언제 누굴 사랑했습니까? 나는 그래도 나는 그렇게 끼리끼리 똑같이 앉았는데 뭐가 나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같이 떡 앉은 건 전부 지옥이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아니요. 나는 몰랐는데요. 아기는 게 그 안 떠났지 뭘 몰라요 모르기는. 잠언 13장 19절 아니요. 너는 악인이라 그 안 떠났다. 그럼 악인이 뭘 심어요? 재앙 저중께 연배이나 받고 사업이 망하고 자손들이 전부 망하고 이거밖에 받을 게 없다 이 말이요. 왜 우리가 그걸 왜 새벽에 돈 받는데 그런 걸 받아야 돼. 그런 건 없애필이고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럼 그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나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안 한다 이 말이요. 자꾸 내 사랑으로 딴 거로. 제가 요번에 어느 절간에 가서 보니까 커서 절을 하면서 근데 계세요. 당신 그 절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일부러 앞에 서 있어 봐도 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날 보고 절을 해주셨으니까 내가 복 빌어줄게. 복 받으시오 캐디. 아이고 안 그래도 절하다 보니 선생님이 앞에 비길래 저 선생님 앞에 절하는구나 내가 캤다고. 오늘 잘했다 캤어. 일부러 여자들요 이래 절하면 내가 일부러 그 앞에 가서 섰었어요. 같이 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둘 서 여자들이 와가지고 절하면요 내가 일부러 그 앞에 서요. 걷다 해가지고 저주 재앙 받느니 여기다 하면 내도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난 복이라도 빌어주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아하더라고. 또 절을 하다 본 게 선생님 앞에 했대요. 내가 가르쳐했거든 중간에서. 걷다 귀신 앞에 가서 재앙 저주 받지 말고 여따 하면 그래도 축복 말이라도 하나 해줄게. 시간 있으면 나 밤낮 거가 있으면 좋겠어. 전부 절하는 것마다 받아놓고 복이나 빌어주고 하도 불쌍해서 하는 소리요. 그 사람 마음이 뭐예요? 잘 되려고 해보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잘 되려고 애를 써서 그 좀 찾아와서 공을 들이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절하는데 또 그냥 하나요? 아까 딱 깊이 가지고 이래. 절간에 절하는 거 여러분 모르는가 봬요. 딱 딥이는 거. 그래 조만한 아도 데리고 와서 하길래 가 안수를 하면서 그 귀신 등하고 빠지라고 안수람이 딱 이래 해줬더만은 선생님께 인사드리라 함께 그 조만한 것도 또 이렇게 하고 앉았네. 아이고, 지 이미가 망한 게 아도 망할 짓을 시기 가지고 이미나 새끼나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앉았으니 얼마나 딱합니까. 그 마음은 잘 되고 싶다는 마음뿐이요. 몰라서 그런데 모르는 자체가 뭐예요? 악이지요. 그렇게 믿음이 뭐냐? 믿음은 아는 지식이다 이 말이요. 호세아서 4장 6절 믿음은 뭐냐? 지식이다. 몰랐다는 자체가 악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요한복음 8장
19절에 예수도 날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거기서부터 18, 19, 20절, 21절 너 재산 뭘 안 줘? 다 준다. 부귀 영화도 다 주고 다 준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 안 해요. 사랑했다면 어떻게 아멘 대답도 안 나오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하 여러분 보세요. 안 되는 분 보세요. 아멘. 아이 그러면 요놈 애 낳았다가 아멘 하다가 좀 이따 보면 본가라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거 안 돼요. 이게 막 꿀맛같이 저절로 나와야 돼. 그럴 때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되길 원하거든. 제일 쉬운 거 이거 사랑 안 하나나 보고 그 다음에 내 속에서 아멘 쉽게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거 보라 이 말이요. 믿음 있으면 믿음대로 돼요. 그래 아멘도 안 나오는 믿음도 없는 거기에 뭐가 되길 바래요. 속에 여러분 썩은 데다가 아무리 생수 부어봐야 썩은 물이요. 그거 다 비워내야지. 자 우린 잘 됩시다. 이 새벽의 도움으로 내 속부터 바꾸자 이 말이요. 뭐로? 사랑으로. 그러면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보세요. 사랑을 가지고 나가면 내가 사랑 가지고 그 가짜요. 회개기도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야 사랑이요. 그거로 나가보세요. 남에게 뭐 손에 비어 전부 유익 주니까요. 다 좋아해. 여러분 밀양서 부산까지 차 타고 버스 타고 오는데 1시간 20분인가 밖에 안 걸려요. 저 수산으로 돌아오는데 도로도 잘 해놨대요. 요즘 뭐 많이 잘 됐더구만. 또 새로 막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시간 20분 동안에 오는데 뭘 했길래 그래. 그 운전수가 그래. 처음 보는 사람이 응? 박카선가 뭐 음료수 두 병에 가만 본게 그런 것에 봉다리 안에 요만큼한 게 두 개 들은 거 본 게 그 뭐 비타민 종류 뭐예요. 그거 먹는다고 내 건강해지겠습니까만은 그분 정성이 승연이하고 나하고 둘이 탔은 게 그 둘에게 그걸 사주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저 속으로 저 운전수 복 받겠다. 저건 사람 누이고 그렇지 않은 건 멀쩡하게 안경까지 써도 개 누이고 개 누이 안경 쓰면 뭐합니까 그거. 참말 사람을 몰라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새벽에 도움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 준다. 아멘. 이 사랑이 뭐냐? 이웃이 달라진다. 아멘. 그렇게 뭐부터 달라지냐? 내가 날 사랑할 줄 알아. 아멘. 날 사랑한 사람 가정을 사랑해요. 아멘. 가정 사랑한 사람 사회 사랑해. 아멘. 그게 나라 사랑이에요. 그 사랑엔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사랑한 만큼 받는다. 아멘. 그럼 어디까지? 21절 여기까지 받아라. 자 잠언 8장 21절 그 마지막 절을 읽어요. 21절은 한없는 복 받는 거예요. 자 시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거 부귀 영화 다 주고 이 재물까지도 내가 줄게. 너 얻어다 채워라. 여러분 얻어다 채우라 하잖아요. 네가 벌어가 채우라가 아니라 내가 줄게. 얻어다 채워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지금은 잘 안 되는 것에도 말씀대로 자꾸 책망을 들으면 아 이거 틀린 거 자백을 하면 주님 앞에 주님 나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더니 가만 보면 숨 가잖아요. 내가 나도 사랑할 줄 몰라서 지금 가족끼리도 사랑이 안 나오는 거 보면 내가 가잖아요. 자백하면 하나님 자꾸 닦아줘. 이게 너무 오래도록 우리가 잘못 살아서 쉽게 안 닦이는 것지만 그래도 고쳐져요. 하나님한테 고쳐져. 그놈의 콩이 햇볕에 너무 말라 싹이 안 나는 것지만 그래도 물 주니까 싹이 나요. 아멘. 여러분이 변합니다. 아멘. 변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면 아멘. 이 재물까지 얻은 게 나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자손도 얻으니 아멘. 집안이 다 잘 된다. 아멘. 우린 그 복을 새벽마다 와서 도움 받으셔서 아멘. 최고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이제 옆에 인사를 해도 마음 편안하게 자신 있게 해야지. 최고 복을 받으세요. 최고 복 받으세요. 최고 복 받으세요. 최고 복 받으세요. 최고 복 받아요. 최고 복 받아요. 저 뒤에도 최고 복 받아요. 장로님도 최고 복 받아요. 이젠 장로님이 처음보다 아멘이 잘 나오지요. 이제 유치원 입학했어. 그러니까 저 연세가 뭐 60이라고요 70이라고 이제 7살이에요 7살. 앞에 그 손수건도 안 달았네 아직 명찰하고 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말씀하고 틀렸던가.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뭘 해야 됩니까? 내 대로 그대로 하면 교회 올 필요가 없잖아요. 와서 말씀하고 마차보니 내가 어디가 틀리는가. 이 고쳐야 합격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었다. 그걸 고치는 것이 내가 못 고친다. 말씀 듣고 틀린 걸 주님 나 이런 거 틀린네요. 자백하면 고쳐줘. 그 부위 고쳐줘. 그렇게 전적 은혜로 우리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된다. 제일교회 성도는 시간이 가면 잘 됩니다. 여러분 앞에 선 증인도 그 복을 받으면서 말씀대로 된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귀신 덩그리 그런데 귀신 쫓아 내려갔고 잘못 여러분 자신도 없이 덮어놓고 갔다가요 그놈 뒤돌아오면요 갈 때는 뽐뿌세를 갔다 올 때는 미쳐가지고 히익 하고 와요. 큰일 나요. 사울왕 귀신등왕이 우제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귀신 속으로 뭐 귀신 속으로 아니라 막 깜깜한 밤이라도 후라시는 번해요. 비쳤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러면요 성도들 다 되고 우리 같이 가자 겁난다. 그건 벌써 가자요. 혼자 가도 사자고 뭐. 열이 가도 사자고.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 집안 괴롭히는 악신 오늘 새벽에 다 떠났어요. 여러분 마음가짐대로 줘요. 그러면 그 귀신 떠나면 병도 나아요. 누가 보면 4장 35절 귀신이 병도 가지고 떠나더라. 여러분 잘 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말씀 속에서 거부감이 오고 말씀이 듣기 싫었던 부분은 내가 고칠 부분이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백함이 주여 이 새벽에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와 내 자손들에게 가져가 있던 것 오늘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하고 삐뚤어졌던가를 이제 깨닫게 했습니다. 지난 날은 몰라서 교파가 맞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 그거는 엄청난 지옥 가는 일이고 내가 나를 속여도 너무 많이 속였고 거짓말도 너무 많이 했네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성경 공부 연구로 아는 척 착각하던 잘못들 이젠 깨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당연히 죽어 마땅했고 아버지에게 벌받아 마땅했으나 그래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오니 이제는 회개하여 용서밖에 없소서. 실현밖에 없소서. 문제 해결밖에 없소서. 한없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종일토록 잘못을 자백해서 고침 받읍시다.